오늘은 What's in my bag? 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저의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레이디 디올 가방이고요.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램스킨으로 되어 있고 스몰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레이디 디올 미니부터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나오고요. 제가 작년 3월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때 잠깐 텀이 있어서 엄마하고 동유럽 여행을 한 2주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배지 3개 달 수 있는데 이 배지가 지금은 형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매장을 가보니까. 이 디자인이 바뀐 건 아니고 이 스트랩이 바뀌었어요. 이런 배지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얼마 전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쓰려고 합니다. 이제 가방 내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가방에 있는 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파우치, 지갑, 리셉트, 립밤, 영양제, 이거는 저의 비타민. 가방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가방 내부는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지퍼 하나에 그리고 이렇게 내부 공간 크게 있고요. 지퍼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뭐가 들어있네요. 이게 뭔지 열어볼까요? 보증서네요. 여기 2019년 3월 17일에 구매했다고 여기 적혀있고 예, 프라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프라하라고 되어있네요. 보증서는 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잃어버릴까봐. 이거는 영수증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까 배지 잃어버렸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산 영수증을 제가 여기에 넣어놨네요. 배지 가격만 49,000원입니다. 이거 넣어놓고 가방을 보시면 여기 위에는 지퍼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퍼 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녀도 사실 지퍼를 잘 안 닫고 다니거든요. 귀찮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편한데 좀 물건을 잘 흘리시거나 가방을 막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리할 수 있는 파우치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작은 파우치인데요. 샤넬에서 화장품을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예요. 열어보면 여기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샤넬 쿠션 그리고 입생노랑 틴트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이에요. 록식당에서 나오는 장미향의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증정용으로 받은 건데요. 제가 샴푸를 록시당 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록시당에서 샴푸랑 린스를 많이 이제 사다 보면은 이제 증정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작은 핸드크림이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밖에 외출을 하거나 할 때는 이만한 사이즈의 핸드크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 소지하기 좋은 핸드크림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입생로랑에서 나오는 틴트인데요. 612호고 살짝 붉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좀 진한 편이어가지고 손등에 발라보면 약간 이런 색상? 약간 이런 색상? 어떤 식으로 바르냐면 보통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중간에 진하게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해요. 그라데이션을 넣어가지고 바르면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붉으면서도 여기
흐린 부분은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되게 예쁘게 색상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샤넬 르블랑 브라이트닝 쿠션이에요. 이 색상은 12호 베주 로제 색상이에요. 보시면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게 이 쿠션을 다 쓰면 이렇게 리필만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별도로 구매 안 하고 리필만 구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카드 지갑인데요. 예, 샤넬에서 이것도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들고 다니던 지갑은 이 지갑인데요. 이거는 보테가 베네타에서 나온 지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남성용 장지갑으로 나온 지갑이거든요. 제가 이제 장지갑을 써보고 싶어서 장지갑을 사러 갔는데 여성용은 다 두껍거나 동전 지갑이 있어서 크거나 투박해 보여서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림하고 약간 얄쌍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용 지갑이지만 이 지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갑을 들고 다니다가 이거마저도 너무 저한테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사실 요새 현금 쓸 일도 많지 않고 주로 카드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직을 하면서 대중교통 탈 일이 없어졌어요. 셔틀을 타고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갑을 쓸 일이 없어지고 더 작은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 카드 지갑을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지갑도 사실 되게 잘 썼었거든요. 오, 돈이 있어.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17,000원이 있어요. 아싸, 횡재했습니다. 17,000원을 아싸.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제 카드 지갑만 들고 다녀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 이 보이 샤넬 라인의 카드 지갑이에요. 이 샤넬 카드 지갑이 엄청 인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매장에 계속 전화를 해보고 갔어요.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한동안 계속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재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에 바로 가서 샀던 것 같아요. 네. 카드 지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네, 저희 집 키고요. 되게 카드를 많이 들고 다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네,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카드. 이거는 토스 카드. 저 BTS 팬이어가지고 아미 멤버십 카드고. BTS 팬이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소장용.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미스트예요. 샤넬 수블리마지 라인이고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미스트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대 정도 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스트가 4통이 들어있거든요. 하나가 여기 들어있고 3개에 리필이 또 들어있어서 총 4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애용하는 미스트예요. 다른 미스트 같은 경우는 수분만 이렇게 보충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에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세럼이 같이 들어있어서 주름 개선 효과도 있어서 이 수분도 보충해주면서 주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미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휴대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이거는 프레쉬에서 나온 립밤이에요. 네, 안은 무색. 아무 색깔 없는 립밤이고, 약간 입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라피성이 강한 립밤이에요. 그래서 립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는 영양제예요. 오쏘몰
바이탈 F라는 영양제고, 이 오쏘몰이 유명해진 이유가 배우 김태희 씨가 먹는 영양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이거 국내 건 아니고 독일 제품이고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 되게 비싸서 주로 저도 직구, 3개월치를 직구를 해서 3개월마다 주문을 해서 먹고 있어요. 한 상자에 3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 먹어요. 위에 알약이 하나 들어있고 밑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브루펜 아시죠? 브루펜에다가 겔포스랑 섞여있는 그런 점성에 브루펜과 겔포스를 같이 먹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 사실 맛이 없지는 않은데 좀 계속 먹다 보면은 좀 역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 이 레모나. 방탄소년단 버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잘생긴 얼굴. 이거는 뭐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저희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두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어팟입니다. 너무 귀엽죠? 어피치예요. 에어팟 없으면 저 출퇴근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하라고 소리가 나요. 에어팟 쓰시는 분들 다 그 소리 아시죠? 네. 그래서 조만간 에어팟 프로를 하나 살까 하는데 루머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5월에 에어팟 프로 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형이 나오면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방을 싸볼까요? 파우치에 넣고 지갑을 넣고 참 귀여운 피치를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